폴드야 미안하다. 볼롱.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사용자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영상입니다. 평소에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충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하는 특성상 여행 갈때 애플워치 충전기를 따로 챙겨가야 한다는 것이 좀 불편하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을 주렁주렁 들고 다녀야 하는 대참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갤럭시가 참 좋긴 한게 배터리 공유로 워치 충전이 싹 가능하니까 아이폰도 역충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애플 MFI 인증 애플워치 휴대용 마그네틱 충전기입니다. 저는 아투뮤에서 사전 예약으로 한참 전에 직접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가지 휴대용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 MFI 공식 인증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애플 액세서리는 공식 인증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비인증 제품도 쓸만하지만 애플워치 충전기는 비인증 제품보다 공식 인증 제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충전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비인증 제품은 충전이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애플워치는 MFI 인증 충전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열을 테스트 해봤는데 애플 정품 충전기에 물려서 진행을 해봤는데 테스트 시작할 때 온도가 약 24.5도, 30분이 지나고 측정했을 때 약 30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측정했을 때는 약 31도 정도로 측정되어서 확실히 발열 부분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애플워치 7부터 들어간 급속 충전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은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시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속 충전이 필요하신 분은 추후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구성입니다. MFI 인증 제품 중에서도 저렴한 편이기도 하지만 구성품이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작아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 싶긴 했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스에 보면 애플 공식 인증 제품이라고 써져 있죠. 안에는 이렇게 회색의 실리콘 케이스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지워집니다. 그리고 연장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휴대용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형태의 충전기입니다.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휴대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제품은 고리 형태의 실리콘 케이스를 기본으로 주니까 좋더라고요. 또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어서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가 좋았습니다. 타입C 암수가 모두 있는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장하는 거죠. 공식 인증 제품이라 충전기 자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애플워치 휴대용 충전기 제품이 단자 쪽만 마개가 있는 게 많은데 이건 열쇠고리 형태라서 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전 회색이 좀 칙칙한가 싶어서 2,900원 주고 다른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패드 10세대까지 타입C 포트를 탑재하면서 전라인에 타입C 포트가 들어가게 되었죠. 이 휴대용 충전기도 끝에 타입C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같이 외부에 나와서 사용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 편했던 게 에어팟 프로 2인데 이번 프로 2세대는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놓고 충전할 수 있다는 게 개꿀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조 배터리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여행 다닐 때 급할 때는 이 조합으로 충전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나 에어팟 프로는 또 배터리를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애플 유저분들이 갤럭시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갤럭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에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폴드야 미안하다. 볼롱. 아이폰에도 타입C 넣어주길 기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벽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서도 가능하겠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에 연결해두면 아이패드 단자가 걱정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무게 때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동봉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기본으로 주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고 장시간 둬야 한다 그러면 연장 케이블로 연결해두면 좋겠죠.
다만 사용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이게 공짜로 기본으로 주는 거니까 불만을 표하긴 좀 그렇긴 한데 실리콘 케이스가 조금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니 끈적이는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 실리콘 특이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은 MFI 인증 애플워치 충전기를 알아봤는데요. 애플워치 충전기 챙겨 다니는 거 솔직히 너무 귀찮았는데 저같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